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. 며칠 전 몇 시간에 걸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이 부순 사연 전해드렸는데요. 이번엔 눈사람 절도를 당한 사연이 전해져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눈사람 절도입니다. 어제 광주 광역시의 한 카페 SNS에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캐릭터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툭 떼더니 그대로 들고 사라집니다. 카페 측은 지나가는 시민분들에게 작은 웃음을 전하기 위해 2시간 30분 동안 만든 눈사람인데 대체 왜 가져가신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그러면서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. 일부 누리꾼은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.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. 누리꾼들은 남의 정성을 몇 초 만에 뚝 떼가다니 대체 무슨 신부일까? 부순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게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